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양이 강아지 영양제나 보조제보다는 그 보조제 브랜드에 대한 설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한건 아니고 사진에 오른쪽에 보이는 그 머리 벗겨져가지고 라이트 환하게 비치는 사람인데요. 이름인 존 브리슨이라고 되어 있고 구토 헬스 코칭 위스 존 브리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장 건강에 대한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마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사람이 우리보다 아무래도 보조제 브랜드에서 더잘알 거라고 생각해서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조제 브랜드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 기준이 아니라 존 브리슨이나 미국 사람이 본그 보조제 브랜드 기준에 대한 겁니다. 내용은 세상의 모든 고양이 네이버 카페에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네이버 카페 세상의 모든 고양이 카페 좌측의 메뉴에 보면 세모고 추천 보조제가 되어 있고 미국 보충제 브랜드 순위와 소개란 글이 있고요. 이 게시글에 저희가 올려놓은 건데 그냥 번역해 놓고 몇 가지 정리해 놨습니다. 존 브리슨이라는 미국인의 건강 보조제 브랜드와 보조제 회사에 대한 글인데 일부는 세모고와 다른 부분이 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보충제의 질 위주로 객관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가격, 회사 규모 등 전반적인 걸다 확인해서 그 순위를 매겼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순서하고는 조금 다르고 우린 한국 사람이니까 미국의 보충제라든지 세계적인 보충제 브랜드 잘 모르지만 요거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세모고는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세모고에서 추천하는 보조제 브랜드 순위 같은 건또 따로 별도로다가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회사 규모 같은 걸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우나 자우 같은 입문용 우리 세모고는 나우프도건 자료 포뮬러를 입문용으로 보는데 이 사람은 좀 상당히 좋게 봤네요. 그래서 미국인이 본 입장에서의 보조제 브랜드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드리고요. 역시 미국도 마찬가지로 싼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은 보조제 브랜드보다는 가격을 비교해갖고 싼걸 많이 사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월마트라든지 지역 약국에서 질이 떨어지는 저가의 보충제를 많이 구입한다고 되어 있고 테레비 그러니까 최신형 텔레비 구한 때 좋은 비싼 돈 쓴다기보다는 일단 가격이 싼게싼 거부터 쓴다는 겁니다. 역시 미국 사람들 마찬가지고 한국 사람들 마찬가지인데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차가 특코도 차고 벤츠도 차입니다. 롤스로이스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걸 타는지는 본인의 경제력에 맞게 타는 거지만 보조제들 마찬가지로 특코의 수준의 보조제가 있고 같은 보조제라도 티코 수준의 성능이 나오는 게 있고 벤츠 수준이 나오는 게 있고 소나타 수준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A라는 보조제 브랜드를 먹어서 효과가 없을 때는 B라는 보조제 브랜드를 먹여본다. 가령 베타글루칸 A라는 회사 걸 먹였는데 효과가 없으면 B 회사 거를 먹여본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고 치료 목적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좀더 고급 브랜드를 써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양도 많이 쓰지만은 브랜드 자체를 고급 브랜드 쓸수록 효능이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고 동물용 쓰시는 분인데 우리 세상의 모든 고양이가 동물용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같은 차도 티코도 차고 벤츠도 차고 소나타 그랜저도 다 찬데 여러분 같은 값이면은 똑같은 거면 그래도 롤스로이스나 벤츠가 낫겠죠. 근데 약도 효과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의 모든 고양이 오래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그 브랜드에 따라서도 효능이 확 달라진다는 걸 체감하시기 때문에 세모고에서 추천한 거 대부분 드시고 가능하면 동물용을 먹지 않습니다. 동물용은 같은 거라도 효능도 효과 많이 떨어지고 되려 가격은 또 눈탱이 밤탱이 팍팍 치기 때문에 집사님들 지갑 탁탁 털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동물용 그 브랜드는 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같은 급에서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다가 닥터 목골라 좋은 브랜드죠. 닥터 목골라도 사람용이 나오고 펫용이 나옵니다. 고양이 강아지 이쁘게 그려진 펫용이 나오는데 같은 유산균이라도 펫용보다는 사람용이 훨씬 더 효과가 좋으니까 펫용 이렇게 자꾸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눈탱이 맞는 겁니다. 그냥 밤탱이 넣고 효과 떨어지는 거. 우리 집 고양이 강아지한테 비싸지만 효과 떨어지는 걸 먹이는 거니까 본인 지갑은 털리고 질 떨어지는 거 먹이지 마시고 꼭 사람용 먹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의료 장비가 생산되는 원사지를 항상 확인하라고 얘기했고요. 당신은 그것이 미국,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일본, 대만, 한국, 유럽, 연합, 이스라엘 또는 캐나다에서 생산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중요한 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최소한 일본이나 한국, 유럽연합, 이스라엘, 캐나다에서 생산된 애를 먹고 싶지. 인도, 뭐 중공이죠. 몽고 그런 데서 나오고 먹고 싶겠습니까? 저도 싫죠.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도 중요하고 제조국도 항상 중요합니다. 최소한 한국에서 나온 거 먹고 싶지. 어떻게 보면은 중국제 같은 것들, 저기 동남아시아 뭐 캄보디아 같은 것들, 중공, 특히 우한폐렴의 중공 같은 데 나온 거약 먹이는 거 아니니까 대부분 이 미국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제조 공정, 그 우수 제조 공정 소실이라 그래서 보통 우수 GMP 시설로 만드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조제로 알려진 것들은 이 GMP 시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그 중국 것들 그리고 우리 국산도 동물용은 이런 거 GMP로 안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먹이지 말라는 겁니다. 창고에서 허름하게 깡통에 돌려서 만드는지 알수 없으니까 꼭 우수 제조 공정 확실한 것들 먹이시라는 거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오염되거나 잘못된 복용량, 잘못된 표시, 밝혀진 보충제 회수량의 규칙을 가지고 있고 리콜도 한다는 얘기인데 동물용이라든지 후진대 거 중공 그런 건 리콜이란 게 없겠죠. 뭐 배탈이 나든 먹고 고양이가 돼지든 사람이 뭐 위장이 빵꾸 나든 책임 만지니까 중국제 것들 중공 거 먹이지 마시고요. 존 브리슨 그 장에 관한 책을 연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몇 가지 신뢰할 만한 보조제 브랜드하고 몇 가지 이렇게 티어를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서플리먼트 컴퍼니 티어 시스템 되는데 서플리먼트가 그 우리 보조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보조제라고 할 때도 있고 서플리먼트라고 드는데 보조제 영양제를 서플리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제 회사 이제 티어 시스템 나눠 그 등급을 나눈 겁니다. 탑 티어 나눈 것들 그러니까 최상위 등급인데 보면 역시 퓨어 엔캡슐레이션 세모고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퓨어 엔캡슐레이션 나왔고요. 소울 리서치 나왔고 시킹 헬스 디자인 포에스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디자인 포에스가 가장 좋다고 생각되고요. 자이모겐, 뉴미디, 요건 처음 보는 건데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소개를 안 했고요. 보통 시킹 헬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쿠팡이라든지 네이버 검색해 보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퍼티어, 그러니까 상위 브랜드인데 자료 포뮬러가 위에 있습니다. 아마 이건 회사 규모가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자료 같은 거를 조금 상당히 높게 본 거죠. 메타제닉스라는 그런 회사, 파마크스, 더글러스랩, 크레어랩, 헬스포스 뉴트리션스, 리졸브하고 라이프 익스텐션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더글러스랩이나 크레어랩이 오히려 이 위에 올라가고 자료 포뮬러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드티어에도 나우푸드지요. 나우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닥터스베스트, 리뉴라이프, 엔자임 테라피, 솔가, 그 소스 내추럴, 그 내추럴스 플러스 칼슨도 올라와 있고요. 바이오틱스는 리서치 잘 모르시죠? 저희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메가푸드는 꽤 좋은 브랜드인데 오히려 조금 미드로 내려가십니다. 오히려 라이프 익스텐션하고 메가푸드는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고요. 가든 오브 라이프는 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퓨어 엔캡슐레이션하고 가든 오브 라이프는 같은 계열입니다. 네슬레에서 네슬레 계열의 같은 계열이고 같은 등급이라서 이게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로우 미드 그러니까 스완슨 우리 많이 아시는 스완슨 그러니까 생각보다 떨어진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컨트라에이프 그냥 그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후진 거죠. 그리고 비타민 슈아 브랜드 서플리먼트는 저희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퓨어 포뮬러스라는 것도 퓨어 엔캡슐레이션하고 다른 겁니다. 그렇게 좋은 브랜드 아니고 네이처러스 웨이 우리가 이거는 많이 먹습니다. 구하기 쉽고 괜찮아서 썬다운은 잘 모르고요. 나트롤도 우리 많이 먹는 건데 로우 미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로우 티어는 최하위죠. GNC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GNC인데 역시 로우티어고 비타민 월드 브랜드 서플리먼트는 저희가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빅박스토어 앤 파머시 브랜드 서플리먼트 역시 알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모르고 들어온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최상위 탑 브랜드하고 어퍼 상위 브랜드 그리고 중간급 로우 미드 그러니까 중하위하고 핫바리 브랜드 이렇게 나눴지만 이 안에 들어간 건 어느 정도 먹어도 다 괜찮다는 겁니다. 조금 더 질이 떨어져서 그러지. 고양이는 달콩이라고 달콩이 집사인의 집에 지금 임보가 있습니다. 집에 깡패 고양이 뽀뽀가 있는데 뽀뽀한테 너무 괴롭힘을 당해서 임보가 있습니다. 지금 4년째요. 그리고 믿을 만한 작은 보조제 회사라고 있는데 이제 제가 해석을 잘못했는데
믿을 만한 작은 보조제라기보다는 그 단일, 그러니까 단일 품목을 건 겁니다. 전체적인 그 보조제를 만드는, 서플리먼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오메가3면 오메가3, 효소면 효소제들을 만드는 그런 믿을 만한 그 보조제 회사들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들 다 먹이셔도 좋습니다. 세모그가 가장 좋아하는 엔자임 메디카, 최고의 소화 효소제고요. 노르딕 내추럴은 오메가3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죠. MIH 프로덕스, 그리고 알로에베라, 그러니까 조지 알로에베라 있고, 노스 아메리카 허브 앤 스파이스, 크림 코로렐라 이런 것, 그리고 가이아 허브. 가이아 허브도 굉장히 좋은 그 허브입니다. 그리고 노치돼 있고, 바이탈 프로테인도 돼 있고요. 이노빅스 랩스 요것도 괜찮고, 지금 나온 것들은 모든 브랜드를 다 취급하는 게 아니라 특정 오메가3, 오메가3 효소제면 효소제 각 자기 한두 개씩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요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믿고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존 브리슨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몇개 설명을 해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존 브리슨 순위로다가 나우푸드를 그 여섯 번째 그러니까 총 6개를 골라주면서 순위를 매겼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6, 5, 4, 3, 2, 1 매겼는데요. 나우를 여섯 번째로 매겼습니다. 그 이유는 질 자체보다는 이제 평균적인 품질의 보충제고 합리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예산이 민감하니까 그러니까 저 예산이면서도 질은 적당히 하고 그러니까 가성비 좋다는 쪽으로 돼서 이걸 추천한 겁니다.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고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제품을 제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훌륭한 기반이고 꽤 오래됐습니다. 이것도 나우푸드도 1968년부터 된 가족 회사입니다. 그리고 제조 방식도 우수 GMP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좀더 안전하다는 거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우푸드의 홈페이지도 이렇게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공예 카페 들어오시면 우리가 나우푸드가 어떻게 되어 있고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가격하고도 많이 다르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한국에 없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다양한 자료도 있으니까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아까 다섯 번째죠. 그 라이프 익스텐션, 돼 있고, 라이프 익스텐션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보조 제품 서플리멘트 회사 중에 하나 있고, 플로리다에 그 본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치품 회사이고, 훌륭한 독점적인 보조 제품만 아니라 틈새 보충 시장도 같이 제공한다. 수면 연장 또한 그들은 보충제에 대해서 1년 내 반품 정책도 제공한다고 되어 있고요. 라이프 익스텐션 자는 공급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다른 어떤 보충 회사보다도 많이 연구하고 있다. 여기 이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라이프 익스텐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질병에 대한 자료들과 보충제에 대한 연관성 같은 것들 이렇게 논문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우수 GMP시라고 WHO에서 인정받은 제품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익스텐션사의 홈페이지도 저희가 링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 여기에 다양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라이프 익스텐션을 상당히 좋게 보는데 이 사람은 그냥 조금 밑으로 보고 오히려 자료 포멀을 더 좋게 봤습니다. 아마 회사 규모라든지 그런 가격 같은 거 전반적으로 다 포함해서 순위를 매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77년도에 자로, 그러니까 로고바이에이에서 생산되고 아마 본사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역시 NSF에서 SSO 인정받아 있고 우수 GMP 시설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로 포뮬러도 저희가 링크를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저희는 자로우나 나우나 비슷한 입문용이라고 책정했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먹으셔도 됩니다. 자로에 대한, 자로 포뮬러에서 나온 보충제들에 대한 자료들도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링크에 대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선 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세 번째로 시킹S, 이건 최고 등급에 있는 그 시킹S인데 미국의 벤 리치 박사가 설립했다는 그 시킹S고요. 헬스케어 워싱턴 소재 미국 법인으로서 역시 GMP 인증을 받은 그런 회사입니다. 시킹S는 우리가 잘 모르는 회사 그 보조제 브랜드이고 별로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쿠팡 같은 데 찾아보시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시킹S에 대한 홈페이지도 제가 링크를 해놨으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인지도는 많이 떨어지지만 미국 내에서는 좀 상위 브랜드인 시킹S에 대한 서플리먼트 보조제고요. 두 번째는 스톤 리서치는 많이 아시죠? 사람들도 많이 먹고 저희 세상의 모든 공연도 많이 먹는데 장기 흠이 있다면 조금 비싸다는 거고요.
수원 리서치를 1위 회사만큼의 신뢰하고 있지만 때때로 제품에 충질을 사용한다. 그들의 제품에는 첨가하는 축지물은 대개 몸에 유익하다 되어 있습니다. 뭔가 뭐 충전지는 안쓸 수는 없지만 유익한 걸 쓴다는 거 되어 있고, 미국에 있는 아이다호 기반 회사라고 되어 있고, 역시 우수 GMP 시설로 다 되어 있으니까 되어 있고, 수원 리서치는 하나 흠이 있다면 조금 비싼다는 거고, 약간 산패가 좀 약하다. 산패가 잘 되고 약하죠. 특히 비타민 B 복합제 같은 거 갖고 오면은 많이 약한 게 있고요. 미국에서 일일이 다 튼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소니 서치 좋아하지만 그래도 한 라이프 조금 떨어 약간 밑으로 봅니다. 소니 서치 홈페이지에도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요거는 그 자기네 그것보다는 가격이 좀 비싼 게 흠입니다. 그리고 넘버원 컴퍼니는 퓨어 앤 캡슐레이션 나와 있고요. 퓨어 앤 캡슐레이션, 퓨어사에 대해서는 저희 세대 모든 거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저희가 아마 수년 전에 처음으로다가 한국에 소개했을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이고요. 퓨어 앤 캡슐레이션은 홈페이지도 링크했으니까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서플리먼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의사들이 가장 신뢰하는 그 브랜드라고 그러고, 보통 여기에서 물건 받아오면 이 퓨어에서 물건 받아왔다고 자랑합니다. 다른 보충제 회사들이요. 참고하셔서 이렇게 링크한 홈페이지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보충물은 가장 비싸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가장 높은 품질이고 보충물 비싸겠고요. 평판이 좋은 미국 회사인데 아마 미국에서도 탑 손가락에 드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보충제 브랜드 몇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얘기해서 가든 오브 라이프하고 이 퓨어 앤 캡슐레이션은 네슬레 계열입니다. 그 스위스의 네슬레 계열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네슬레 커피라든지 뭐그 먹는 거잘 아시죠? 역시 뭐 당연히 우수 GMP 시설로다가 만든 건 맞고요. 그리고 포장이라든지 캡슐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브랜드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아주 고급입니다. 그래서 포장이 좋은 게또 내용물도 좋고, 보통 고급진 게 포장이 좋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존 브리슨이라는 사람이 뭐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소화와 장애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만든 분이라는 건데, 그거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 사람이 쓴 거를 저희가 번역해 놨는데, Quality Supplement Companion하고 Who Makes the Best Supplement 이렇게 된 거, 요거 제가 올렸고, 영어로 된 유튜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번역해서 올린 거니까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엔자임 메디카 더 메이크스 더 베스트 다이제스트 엔자임 이렇게 돼 있고, 노르딕 내추럴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다가 서플리먼트 컴페니 티어 시스템 돼 있잖아요. 탑 티어, 어퍼 티어, 미드, 그리고 로우 미드 티어 돼 있으니까, 뭐 스완슨, 라이프 건츄리 돼 있고, 로우 티어, 한국에서 많이 사 먹는 GNC 같은 거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고른 6가지, 그 서플리먼트 회사 6가지 정도 그냥 대충 골라놔서, 뭐 나우푸드, 라이프 익스텐션, 자로 포뮬리어스, 시킹 헬스, 소울 리서치, 퓨어 앤 캡슐레이션을 넘버원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컨클루전에서 이제 대충 결말 낸 거는, 존 브리스레나 미국 사람이, 그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본 보충제 회사인데, 질보다는 전반적인 회사 규모라든지 가격까지 전체적으로 넣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이 내용은 저희 세상의 모든 공예 카페에 자세히 올라와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어떤 브랜드가 어떻게 된다는 것들 한번 보시면 됩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세상의 모든 고양이가 추천하는 보조제 순서를 또 한번 만들어보고, 또 고급 상급 브랜드들에 대한 별도의 영상도 한번 또 시간 나는 대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양이 강아지 그리고 사람들도 눈탱이 밤탱이 안 맞고 지갑 털리지 않게 지켜주고, 호구 집사님들 또그 팔랑이 집사님들 그냥 정상으로, 그러니까 현명한 소비 활동할 수 있는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들 소개해주고 있으니까 틈나는 대로 와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네이버 카페 세상의 모든 고양이 오고, 네이버 블로그 세상의 모든 고양이 블로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써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